베일에 쌓인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의 채용 비밀을 벗겨내는 시간입니다. 공채 X파일이죠? 네, 기업의 공개 채용 소식 알아보고요. 합격에 네.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커리어의 백인선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기업의 공개 채용 소식 알아볼지 궁금해지는데요. 쏙쏙 키워드 통해서 힌트 얻어보죠. 자동차 부품, 사출, 중공 성형이라고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또 재권 씨 전문 분야 같은데요. 네, 자동차는 물론 차체도 중요하지만 그 차체를 안에 내부에 구성하고 있는 또 자동차 부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나사 하나부터 시작해서 뭐 크랭크축이라든가 뭐 프레임이라든가 엄청나게 네. 많은데 오늘 소개해줄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로서 사출 성형과 중공 성형 제품 전문 기업인 동국시럽 주식회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공채 엑스파일 오늘은요.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입니다. 사출 성형, 뭐 중공 성형 제품 전문 기업인데 동국시럽 주식회사 준비해 오셨습니다. 네.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와 함께 나눠주세요. 문자 메시지와 일반 전화 통해서 받겠습니다. 문자는 샵 8181이고요. 전화는 서울전화 02-845-1901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네.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동국시럽 주식회사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기업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동국시럽 주식회사는요, 1955년에 설립이 되어서 국내 섬유산업을 이끌어오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1996년부터 자동차 부품이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 플라스틱 사출이나 중공 성형 제품 등 자동차 전문 업체로 탈바꿈하기 시작합니다.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시작했고요. 부품 소재 전문 기업 인증을 비롯해서 ISO 환경 경영 시스템 인증 등 성과도 꽤 좋은 편인 기업입니다. 네. 현재 서울 본사와 군포 그리고 아산, 경주, 울산 등의 공장이 있고요. 중국 염성하고 독일 그리고 체코, 스페인 등에도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성장 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자, 동국시럽입니다. 지금 혹시 채용 중이니까 오늘 또 소개해 주시는 거겠죠? 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동국시럽 주식회사에서는요, 현재 신입과 경력을 모두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좀 공채 비수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본격적인 하반기 공채가 9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 좀 쉬어가는 기간인데 그래서 이 신입과 경력사원을 모두 뽑는 동국시럽의 채용 소식, 반가운 담비 같은 소식입니다. 자, 모집 분야부터 살펴볼게요. 어느 분야에서 모집하고 있나요? 네, 모집 분야는요, 생산과 생산기술, 그리고 품질관리 부문하고 설계 금형 개발 분야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두 분야 모두 신입과 경력 모두 지원 가능하고요. 공통적으로는 기계나 전기전자, 자동차 또는 냉동공학, 그리고 금형 등의 이공계열 전공자들이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분들이 지원 가능하시고요. 영어는 필수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외국어로는 독일어나 중국어, 스페인어 등을 잘하는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창 시절에 외국에서 유학하셨던 분들을 우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경력직의 경우에는 경력 4년 이상이셔야 되고요. 동종업계의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해외 공장이 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외국어를 아까 소개를 굉장히, 또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예, 외국어를 잘해야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전형 절차는 어떻게 되죠? 네, 전형 절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 경력하고 신입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경력의 경우에는요. 서류 전형 다음에 1, 2차 면접이 진행이 되고요. 최종 합격자 발표 후에 신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신입의 경우에는 아주 살짝만 다른데요. 서류 전형 1, 2차 면접 그리고 인턴 전형 후에 최종 합격자 선발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경력은 인턴 전형이 없고요. 신입의 경우에만 인턴 전형이 있다는 그런 차이점을 잘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절차상 이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형별로 좀 간단히 짚어주실까요? 네, 먼저 서류 전형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기업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 채용 공고가 뜹니다. 그러면 그 채용 공고 페이지에 나와 있는 입사 지원서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는 이력사항과 제출되는 서류 등을 통해서 서류 전형이 진행이 되고요. 자기소개의 경우는 7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성장 과정, 그리고 자기소개의 성격의 장단점, 생활 신조, 동아리 및 취미활동, 직업관과 지원동기, 입사후 포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해외 경험이 있는
지원자를 우대하다 보니까 해외 경험 및 어학 수준이라는 항목이 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력직의 경우에는 경력기술서 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네. 우선은 자유형식이고요. 자유형식이다 보니까 본인의 유관 경력을 좀 더 실적 위주로 해서 작성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경력기술서가 이제 뭐 칸채우기 형식이 아니라 자유형식이니까 본인의 어떤 경험을 마음껏 네, 최대한 많이 너무 그렇다고 부풀리지 말고 그렇죠. 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서류 전형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그 서류 전형이 끝나면 이제 면접을 해야 되잖아요. 네, 벌써 떨리네요. 면접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도 떨리는데요. 면접의 경우는 1차와 2차로 진행이 됩니다. 1차는 실무진, 2차는 임원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면접위원은 5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우선은 진행되는 시간은요,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개별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은 인성 중심으로 지원 분야에 대해서 준비해왔던 것들 그리고 전문성과 기본 자질들을 알아보려고 하고요. 회사와 적합할지 여부 등도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신입의 경우에는 인턴 전형이 있었죠. 그래서 인턴 전형이 진행된 후에 최종 합격이 되는데요. 인턴 전형은 OJT가 진행되는 그 순간부터 현업 직무에 대한 과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게 돼야지만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입의 경우에는 뭐 면접만 있는 게 아니라 인턴 전형까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평가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꼭 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의 궁금한 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보시. 보여주세요. 공인 어학 성적 제출해야 하나요? 라고 주셨어요. 아까 자격 요건에서 외국어가 상당히 중요한 걸로 짚어주셨잖아요. 공인 어학 성적 꼭 필요할까요? 네, 공인 어학 성적이라고 하면 요즘에 굉장히 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스펙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선은 공인 어학 점수가 없으신 분들은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안 쓰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점수가 없으시면 어차피 기재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우선 동국실업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항목에 외국어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잘 체크해서 작성하신다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많은 지원자분들이 온다고 한다면은 우선은 객관적으로 아, 영어를 잘하겠구나라고 표현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호감을 좀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은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에는 원어민 수준의 실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공인어학 성적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점들을 기업에서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출중하시다면 무리 없이 지원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어는 중요하지만 필수사항은 아니군요, 점수가. 네, 네, 그렇습니다. 점수 없다고 지원 안 해보시지 말고요. 용기 내서 지원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이 면접 볼 때 이제 영어 잘하는지 안 하는지 조금만 테스트해보면 금방 그럼요, 바닥이 드러납니다. 네. 예. 자, 질문 하나 더 받아볼게요. 어떤 질문들이 올라와 있습니까? 접수 방법을 알려주세요. 접수 방법? 예, 무슨 접수 방법을? 아, 저기 지원할 때. 그렇죠. 아, 예. 네. 아무래도 채용 공고를 한번 확인해 보신 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그 동국실업 주식회사에 들어가시면 팝업창으로 뜨는 경우가 있고요. 채용 방법이라고 해서 또 온라인 접수하시는 방법이 따로 나옵니다. 우선은요, 채용 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것, 원칙적으로는 그 입사 지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지원하시는 게 이번 전형의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온라인 입사 지원은 잠시 놔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때 지원서 파일에 지원 분야 그리고 신입이거나 경력인 거 명시해 주시고요. 성함까지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메일로 접수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접수하실 때 파일명도 따로 정해져 있네요. 이런 것들, 사소한 것들 실수하면 안 됩니다. 네. 기본적인 것부터 잘 지켜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또 참고해야 될 사항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입사 지원서 서류 전형할 때 약간 조금 힘드셨던 부분들이 있으셨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동국실업 주식회사에서 이번에 채용하는 이건이요. 갑을 오토텍 그리고 동국실업의 유럽법인인 독일 KTK가 함께 인재를 모집하고 있는 채용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온라인 접수 방법 이외에 어느 기업에 지원할 것인가를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동국실업 주식회사입니다. 꼼꼼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채용 마감일이 언제까지요?
체크해봐야죠. 네, 8월 8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8월 8일 금요일입니다. 늦지 않게 지원해보시고요. 공채 엑스펠 네. 오늘은 동국실업의 신입과 경력사원 채용 소식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커리어의 백인선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 정보센터.